아슬아슬해요. 줄타기 하는 듯한 뭔가 유미와 바비의 관계랄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평소에 제가 막 제가 뭐 무슨 얘기를 또 하시는지 선을 넘거나 그러진 않죠 제가 또. 아 선이요? 네. 제가 선은 좀 잘 지키나요? 아 제가 후배님이라고 가끔 부를 때가 있어요 누나한테. 누나가 저한테 선배님. 그쵸. 저는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또 왜냐면 또 지영씨가 드림마이 2에서 안녕하세요. 어? 누나 안녕하세요. 어, 라이브 하고 있어요. 네. 무슨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아 진짜? 두 개 다 켰어요. 안녕하세요. 아 둘이 다른 계정으로 서로 하는 거야? 네네. 오. 그러면 지금 뭐 난리 났겠네. 우리 팬들 설렘 세포들이 지금 완전히 터졌겠네요. 아 진짜. 와. 오늘 여러분들의 호기심 세포를 제가 완전하게 자극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 우리 긴머리 세포가 어때요? 유미의 어떤 신경적 변화로 긴머리 세포가 작동을 한 겁니까? 아 머리가 길러지려면 빨리 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 뭐 안영미 선배님 어, 그런 말들이 있잖아 있잖아. 아, 아니면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닭가슴살 위주로. 아우 닭가슴살 못 먹습니다. 어? 닭가슴살 못 먹습니까? 네, 안 먹어요. 안 그럼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은? 닭은 그렇게 즐겨하지 않죠?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내돈 쓰고 먹진 않는데 네. 좋아합니다. 아, 역시 유미가 쉽진 않아요. 네. 우리 유바비 네. 예, 이번에 짧은 머리로 했습니다. 짧은 머리, 훈남 세포. 네. 예. 오늘 무스랑 왁스의 조합이라고. 아, 무아? 네. 예. 무아. 웬만하면 무스 왁스 안 섞거든요. 어머머머. 괜찮아요? 많이 놀랐어요? 아 우리 유미가 이런 게 또 유미의 매력이죠. 인사는 아, 네. 이렇게 좋네요. 라이브를 그러면은 지금 오,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왜, 해외 팬들이 정말 많네요. 아, 또 진영 씨가 또 팬이 그렇죠. 엄마 무시하게 계시죠. 엄마, 아니 고은 씨도 만만치 않아요 두 분. 아 유미 할 때 하루가 다르게. 해외 팬들이 쿠차를 계속 보내주신다 누나한테. 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럼 인사 한번 하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이렇게 매번 커피차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 꼭 보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동이다.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고 우리 유바비, 네. 우리 진영씨도 팬들에게 감사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갓세븐으로 앨범도 나왔고 앨범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짜 항상 감사드리고 야차 때도 우리 팬들 많이 응원해주셨는데 진짜 멋있었죠. 우리 유미의 세포들 2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꼭 필요한 드라마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와우. 블랙핑의 요원이었을 때랑 이번은 네.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아, 지금이 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아니요, 유바비가 그렇게 우산을 찾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우산을 진짜 찾은 건지 계획적으로 찾은 건지. 아, 훔쳤다가 내가 훔쳤는데 내가 설마 훔치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지독한 자식인 거죠. 한번 기대해 주시고 두 분 그러면 라이브 잘 하시고 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요. 저 MC 세포는 가볼게요. 저 언제 시작이에요? 2시. 아, 아 2시에요? 지금 몇 시지? 1시 34분. 나 너무 정확했나? 아니. 여기 1시 34분.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준비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또 예쁜 모습 하려면 또 수정도 보고 이따 2시에 저희
그 육미의 세포들 2 제작 발표회를 꼭 봐주세요. 티빙 그리고 티빙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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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팬들 이름은 뭐야? 팬명. 팬명? 아르제. 누나도 누나 팬들도 팬명 만들면 안 돼? 아가세. 우리는 아예 아가세인데. 박준영의 팬 그거 갓세븐의 팬명 아니야?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영순이라 그러죠. 진영이의 순이들 해서 영순이. 고 누나도 팬분들... 만약에 남자분들이 계시면 그거 상관없나? 뭐. 곤 아니 진영씨 나? 응. 괜찮아. 괜찮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또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이 불러줄 수 있잖아. 팬들 말고 뭔가 이렇게 만약에 뭐 곤주 아 곤주들이야. 여러분 이따 제작 발표에서 만나요. 안녕. 이거 어떻게 XX 아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안녕.